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십니다. 지난번에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끝나서 끝났다기보다는 끝내서 오늘은 좀 진도를 뺐으면 하거든요. 진도를 것도 잘 없긴 한데 일단 테라 테라서 배에 얻어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초반대라고 이벤트가 많아요. 저거는 꿈꾸는 루피일 것 같습니다. 할머니가 안 보이네요. 다들 눈이 미라 오드를 부르는 게 신경이 납니다. 일단 루피를 최대한 많이 모아놔야죠. 해적의 신고식이라니. 자, 스위치가 여기 있는데 굳이 여기로 가야 되나요? 그러잖아요. 그 반응이 너무 민감한데. 올라가 이 자식아. 끝나는 소리가 나네요.
내려오는 셈이구나. 자, 재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도착. 니코님이 주시는 선물. 마수도에 도착했다고 하네요. 로프를 타고 넘어가는 이벤트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. 들어가 보면 확실하죠. 자, 여기 하라고 부른 돛대는 어디일까요? 아, 여기 있다. 사다리를 찾았고요. 와우, 요새네요. 투석기에 링크를 쏴줄 것 같은 느낌인데요. 귀여워. 체념하는 표정이 일단 칼을 잃어버렸고요. 그러다가 물에 빠졌습니다. 마수도에 들어왔고요.
방을 찾아야 되는데. 아이고. 생각보다 컨트롤러 민감해요. 이런 걸 어떻게 썼지? 이런 느낌인데. 빨간 루피가 좀 담이 나긴 하는데. 걸렸습니다. 잡혔고요. 알고 있던 게 아니고 그냥 항아리 깨러 갔는데 운이 좋게도 길이 있었습니다. 자, 감옥 밖으로 나왔고요. 부모 현자가 눈앞에 있네요. 던전지도도 얻었습니다. 요거 때문에 아까 배에서 로프 타는 법을 배운 것 같고요. 일단 뭐 방패로 막고 하라는데 방패는 주먹은 자동으로 쓰겠죠 뭐. 때려봐 방패 들고 있지 않니? 못 잡다 어디 갔지? 아, 되겠다. 버튼을 눌렀더니 던져버리네요.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? 세상에 여기 잔뜩 있었네요. 이 위로 못 올라가나? 자,
두 번째 넘어왔고요. 이것도 저 끝에 항아리가 있습니다. 내려오는데 빼고 무기를 들고 펜던트를 얻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쪽인가요? 갔던 데 같은데. 내려갈 데가 없네요. 그나저나 칼은 어딨지? 아이고, 뭐고. 너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. 들어왔고요. 돼지 레이저가 있네요. 왜 계속 글로 가니? 난 보물상자를 먹을 건데. 오, 신루피. 여긴 숙소인 것 같거든요. 다리가 있는 저쪽에도 있었지만 거기 아니야. 여기 또 사다리가 있고요. 사실 이걸 쓰고 이렇게 이게 아니었나? 다른 게임이었나 봅니다. 아, 일로 뭔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좀 멀어 보이거든요. 되네요. 어디다 쓰는 거예요, 거니까요. 건물 밖에 쪽에 연결돼 있다네요.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. 박스를 쓸 데가 없었고요. 오, 가해도 없이 꽤 깊은 데까지 들어왔네요. 요거는
쫄깃쫄깃하죠. 멍청한지 박스가 이건 박스라고 하기 좀 그런가 움직였는데 전혀 모르네요. 냄새는 왜 맡는 거야? 일단은 아까 이벤트 화면 같은 게 이쪽을 가리켰는데 들어가 보죠. 뒤집어 쓰라고 있는 것 같은데 돼지님이 걸어오고 계십니다. 일단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서 좀 멀리 있긴 했는데 멈췄고요. 돌아가네요. 지친 것 같은데 멍청하네요. 자, 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바짝 붙어서 가야 되는 곳이네요. 떨어지면 사다리 타라고 올라오면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래쪽이 여기랑 연결된 것 같습니다. 여기를 먼저 깨고 일단 더 진행해보죠. 저기 칼이 있고 앞에 몬스터가 있네요. 들어가면 여기 가시가 올라올 것 같아요.
차를 되찾았습니다. 자동으로 열릴까요? 일단 이쪽은 진행이 안 되고, 동생을 찾은 건가요? 이제 링크를 외딴 섬으로 버리러 가나 봅니다. 죽이지 않는 게 참 신기하죠. 그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보여주러 왔네요. 던져버렸습니다. 버리러 갈 줄 알았는데. 정신을 잘 보고보니 웬 보트에 타고 있는데, 이 게임의 메인 스토리 말하는 보트. 붉은 사자왕이라는 을 가지고 있냐. 가논? 끝에 얻는 거는 마스터 소드죠. 마수도 이벤트는 끝났고요. 이제 그 돛 구하기 이벤트가 진행됩니다. 다우라 섬이네요. 이벤트를 하고 저장하려고 했는데, 다우라 섬 소개가 나왔어요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